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설날이네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운이 설라는 내 네.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완전 창피해 죽겠어. 어쨌든 다들 이제 2019년 설날 이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잠깐 짬내서 잠깐 내일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뭐 했냐면은 이제 그거 이제 설날에 쓸 제사 음식 있잖아요. 이제 그 음식 있잖아요. 전 같은 거. 그거 이제 오늘 제가 부친다고. 예. 오늘 11시 다 돼갈 때 일어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1시 다 돼갈 때 일어나서 이제 방 정리하고요. 잠옷 갈아입고요, 어쨌든. 잠옷, 잘때 입고 있던 잠옷 이제 갈아입고, 이제 집에서 입는 평상복 갈아입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양치하고 나서 이제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전부치로 갔어요. 그 동그랑땡하고 산적하고 이제 두부하고 그리고 이제 명태 이제 포 떠난 거 있잖아요. 명태살 포 떠난 거요. 그거 마저 굽고 이제 정리하고 저희 엄마는 튀김 하시고 저는 이제 매년 추석 설날이나 추석만 되면 맨날 이제 제 매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할머니 살아 있을 때 계속했어요. 저도 웬만해서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거의 도 같아가지고요. 이거 이 짓을 거의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그니까 아무래도 그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내 설날이 오늘 어쨌든 간에 한 4시? 네, 4시 다 돼갈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11시 좀 넘어서 했으니까 4시 다 돼갈 때까지 했으니까 거의 4~5시간 가까이 했네요. 제가 어쨌든 간에 혼자서 엄마랑 둘이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저 혼자서 이제 4~5시간 걸리고 동생은 이제 오늘 같이 못했어요. 같이 할 수는 있어. 원래는 같이 하는데, 동생 오늘 목 아프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저 혼자 다 했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막 저녁 먹고, 잠깐 이제 컴퓨터 잠깐, 이제 게임 잠깐 많이 말고요. 게임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지금 막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막 카메라 켰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뭘 소개해드릴 거냐면은 앞에 있는 과자 보이시죠? 이거 전에 쓰려고 제가 산 건데 이거는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전에 쓸거 아니고 먹으려고 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세 개는 이제 같이 예, 세 개는 이거는 이제 전에 쓰려고 설날에 쓰는 이제 제사에 올라갈 과자라서 그래서 제가 샀어요. 구매 장소는 홈플러스에서 하긴 했는데 제가 따로 링크 올려드릴게요. 가격하고. 앞에 있는 이제 이거 먼저 꼬마 웨하우스 딸기 맛인데 1,000원짜리고 이제 날짜는 2019년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네요. 어쨌든 간에 아직 한참 남았네. 꼬마 웨하우스 칼로리가 392칼로리 거의 한 공기 밥한 공기 반인가요? 어쨌든 간에 자, 안 된다. 아, 됐다. 뭐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마 인터내셔널. 뭐, 유명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은 1,000원인데.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네요,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계란도 들어있고 유란 전나에 전나 애기 어쨌든 계란이래요. 계란 들어있고
이거 어쨌든 내일 설날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쓸 과자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샀어요. 그 다음으로 이거 밥풀 과자. 이거 진짜 맛있던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풀 과자 이거. 네, 이거 진짜 옛날에 이거 진짜 저 진짜 좋아해가지고 2020년 1월 20 아직 1년이나 더 남았네요. 쌀이 54점. 이거는 이것도 392칼로리네, 칼로리가. 아까 392인데, 아까 그거랑 같은데요, 칼로리가? 맞죠, 칼로리 같죠? 얘하고. 같죠? 이거는 이제 밥풀 과자. 쌀로 만든 거. 이거 진짜 저 좋아해가지고. 예, 가끔 뭐 사먹었거든요. 자주는 아닌데. 할머니 있을 때는 사먹었다기보다는 거의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샀고요. 1,000원 줬어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청어식품이라는 데서 봤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데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청어식품에서 만든 건 아니고, 좋은 제과. 좋은 제과라는 데서 만들었네요. 뭐, 다른 회사인가? 몰라, 어쨌든 간에. 예,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설날인데, 제사 지내고 나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초코 크림 웨이퍼. 이거는, 우유나게 아닌가? 일상 국제 무역. 이거 우유나게 아닌가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한국말이 아닌데, 이거는. 다른 말이 적혀 있는데요. 아마 외국 건가 보네요, 제가 보기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나바티 초코 크림 웨이퍼. 뭐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밀가루, 설탕, 식물오일, 산화가진제, 유청, 분말, 코코아 분말, 대두데시틴, 뭐, 소금하고, 이제, 탄산수, 나트륨, 이게 뭐였더라?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 오래됐죠, 제가. 그건 지가 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중학교는, 제가, 중간에 제가 이제, 뭐죠, 이제, 말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제가 중학교는 제가 다니다가 그만둬가지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당시에 10년 넘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넘었는데, 진짜 12년 됐나요? 설날 지나면 13년이겠네요, 어쨌든 간에. 13년인데, 와,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그만뒀죠. 인도네시아 거는. 아, 그래서 아까 145칼로리, 710칼로리요? 이게 145칼로리라고? 145칼로리잖아. 와, 710칼로리래요. 145, 700칼로리. 와, 밥두 공기 이상인데 이거. 거의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처음이라서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무슨 맛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저희 아빠가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빠는 이제 다른 과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새우깡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막 이런 과자 있잖아요. 웨하스, 이제 꼬마 웨하스나 이런 초코 웨이퍼? 어쨌든 이런 거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저희 아빠가. 예, 잘 드셔가지고. 그래서 아빠는 항상 이런 거 사다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사줄 때. 아무튼 간에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했어도 이제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예, 좀 이제 스트레스도 뭐고 좀 많이 힘들었었고, 혼자서 끙끙거렸던 이유도 있었죠. 얘기하려고 해도 아빠는 바쁘시죠. 아빠대로. 또 할머니도 이제 바쁘셨죠. 그때 일하러 다니신다고. 돌아가시지, 할머니도. 엄마도 엄마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못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할 얘기도 하소연도 못 하고 그때 좀 힘들었어요, 진짜. 그 제가 나중에 해서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영상도 찍고 여러분이랑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약간 막그 왕따 같은 거 비슷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옛날 그 과거 기억 솔직히 좀 꺼내기 싫죠. 진짜 왕따고 뭐고 진짜 어릴 때 많이 당해가지고요. 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싫어져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죠 그때. 뭐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설날이긴 한데 이제 설날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과거 얘기는 과거 얘기니까 과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과거일은 과거일 뿐이잖아요. 어쨌든 과거일은 지워버리고 이제 그냥 지금 현재는 이제 현재를 좀잘 살면 되는 거니까 현재로 그냥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자유씨가 크리스피라고 해태에서 나온 건가? 뭐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카메라가. 죄송해요. 지금 카메라가, 이게 지금 가리고 있나 보네. 말레이시아산 코코아 분말. 이거는 이제 따로 산 건데, GS 슈퍼. 예, GS 슈퍼에서 꼭 샀고요. GS 슈퍼에서 샀고, 칼로리는 이거 27g에 134칼로리에요. 이거 하나가 134칼로리니까 아마 이거 하나 먹으면 딱 그겠다. 이거 두개 먹으면 268칼로리인가요? 어제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GS 슈퍼에서 600원 줬어요, 하나에. 하나 600원인가 두개 샀거든요. 1200원. 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가서 사가지고 온 거라서. 그때 제가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사가지고 온 건데 전부 다제 영상 못 찍었어요. 제가 그때 뭐좀 하느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것도 따로 이제 링크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세일에 산 거라서 아마 또 다른 데 가면 다 가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잠깐만. 오늘은 이제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설날 모두들 다잘 보내시고요. 예.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 날 아니 내일 화요일 이제 죄송해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2월 7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제가 내일 아마 따로 영상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게임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뭐 보여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는 이제 설날 잘 보내고, 설 연휴 쉬고 2월 7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설잘 보내세요. 설 연휴 잘 보내세요. 빠이.